가지볶음입니다. 가지. 세 개에 2,000원이거든요. 세 개에 2,000원. 맛있게 생겼죠? 가지볶음. 가지볶음. 네. 네. 이렇게 다듬어가지고요. 깨끗이 다듬어서 꼬다리 다 따가지고. 맑은 물에다가 가지면요 양파예요. 이 볶음도 양파 넣고 볶으면 맛있어요. 2개 파프리카? 네. 파프리카 이렇게 넣고 당근이요. 고루고루 야채 넣고요. 볶는 거예요. 맛있게 볶아요. 가지 3개요. 반을 이렇게 갈라요.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썰어야지 그래서. 계속 찍고 있어요. 소금을 네, 소금. 소금에다 이렇게 찡그려요. 절켜요. 가지를 좀. 물 좀 좀 해가지고요. 절켜놨다가요. 꾹 짜가지고요, 볶는 거예요. 됐어요. 가지 절친 거요, 이렇게 절카졌거든요. 절켜졌죠? 네, 닦았어요? 네, 닦아야죠. 이제 물에다. 소금에 절이는 거? 소금에 절여가지고. 씻어요. 단기를 좀 빼야 돼.
이렇게 해서 가지 볶으면요 맛있어요. 이렇게 꾹 짜요. 이렇게. 여기를 짜가지고요, 꾹 짜가지고 프라이팬에 불을 프라이팬에 이렇게 닦였거든요. 기름을 부어요. 맛있는 넣어주고요. 짠. 양파를 넣어요. 마늘 넣어요. 안 들어요. 같이 볶아요. 당육이좀 넣고 파프리카 이렇게 같이 넣어서요. 파도 넣고 색깔이 아주 보기 좋아요. 네. 파프리카 이렇게 넣어서요. 볶으면 좋아요. 여기다가요 간장이요. 하나 둘 여자 두손 간장 조금만 넣어도 돼요. 두손 간장.
저는 볶을 때요, 맛소주 조금 넣어요. 맛소주요, 조금 넣어요. 소고기 다시다 조금만 넣어요. 볶으면 조금 들어가면 돼요. 조금만 넣으면 돼요. 깨소금. 깨소금. 양이 푹 넣어요. 깨소금. 나 양이 뭘 많이 넣어요?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이제 다 바꿨어요. 어우, 맛있겠다. 냄새 맛있죠? 네, 냄새 맛있는 냄새인데. 한번 먹어볼래요? 드세요. 아, 뜨거.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러면요, 이 가비가 볶음 이렇게 볶으면 맛있어요. 근데 양념 마셔요.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가지 볶음.